인공수정하는 거요. 담당 의사 이름이 뭐예요? 한동진 박사님. 아니 저게 왜 저런 걸 물어? 참, 경호 씨는요? 나도 한동진 박사님이요. 부르셨어요? 너 입 조심하라고 했을 텐데 뭐 하는 짓이야? 현수 인공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왜 자꾸 캐물어? 그냥 좀 이상해서요. 뭐가? 분명히 경고했다. 이번 일 지난번 피임약 때랑은 달라. 잘못됐다간 정말 다 같이 무너지는 거야. 알았어? 뭔가 있어. 그렇지 않고서야 저 늙은 여우가 저렇게 불안해할 리가 없잖아. 분명 더 큰 일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. 설마. 형님, 혹시 형님이 인공수정하기로 한 날짜 언제예요? 다음 주 금요일. 왜? 아니요. 경호 씨, 병원 검진 예약 날짜 언제 냈죠? 다음 주 금요일이요. 제니는? 아, 갑자기 좀 어지럽다고. 아무튼 약에 빠져서는. 다녀오마. 네. 아 참, 오늘부터 현수는 주방일 금지야. 넌 이제 우리 대복상사 후계자를 가질 귀한 몸인데 조심 또 조심해야지. 네. 다녀와. 어. 갔다 올게. 서방님. 네.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사실에서 일했던 비서 중에 주영인이라고 주소하고 연락처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? 주영인이요? 아, 그때 엄마 돈 봉투 찾아다둔 그 비서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알겠어요. 그럴게요. 근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?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네, 형수님. 그리고 형한테도 아무 말씀 말아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이게 뭐지? 경호 씨 담당 의사랑 형님 담당 의사가 같아. 그리고 둘 다 병원 가는 날짜도 같고. 설마 혹시 이 일에 경호 씨가 연관된 거 아니야?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? 그치만 어머니라면. 용서 어지럽다더니 괜찮지. 왜 저래? 회장님, 작은 사모님. 뭐야?
죄송합니다. 어머니, 잠깐만 시간 좀 내주셔야겠는데요. 어지럽다고 아침에 남편이랑 시어머니 출근하는데 내다보지도 않던 애가 여긴 어떻게 왔어? 저 다음 주에 경우 씨하고 1박 2일로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요. 뭐? 근데? 그래서 경우 씨 브림클리닝 예약 미뤘어요. 뭐? 사실이야? 네. 내 분명히 얘기했지. 그날 아니면 다시 잡기 힘들다고. 근데 상의도 없이 누구 맘대로 연기를 해? 닥터왕이 연기를 해줬다고? 이거였군요. 형님한테 인공수정할 정자. 경호 씨 건가요? 경호 씨 병원 날짜랑 형님 병원 날짜 같은 이유. 그래서예요? 글쎄,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. 브림클리닉 검사하는 척, 경호 씨 정자 받아 형님한테는 아주머니 거 입 척, 경호 씨 걸로 그러려는 거예요? 맞아요? 맞다면? 그래서? 뭐? 어쩔 건데? 어머니! 내가 경고했을 텐데 한 번만 더 그 소리 나불거려. 그땐 나도 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. 아니야, 이건 아니야. 어떻게 내 남편 정자를 형님한테 인공수정할 생각을. 어머니가 사람이세요? 그놈의 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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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항상 그 입이 문제야. 말 좀 가려서 할 수 없겠니? 말도 안 돼. 내가 지금 무슨 짓에 가담을 한 거야? 저 못해요. 이 길로 형님하고 경호 씨한테 다 말하겠어요. 어머니하고 한 게 안 돼요! 누구 맘대로? 한배를 탄 건 네 맘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탄 배에서 내릴 방법은 망망대해 뛰어내리는 길밖에 없다는 거 몰라? 그러게 왜 애당초 내 배에 기어 올라와서는? 너 잊지 마. 이 계획에 넌 제일 한가운데 서 있는 공범이니까. 뭐라고요? 나한테 집은 넘겨받은 증거까지 있으니 넌 빼도 박도 못해. 그러니까 이 일 발설하는 순간 제일 먼저 죽게 될 사람은 너야. 네가 바로 경호 정자를 현수한테 인공수정하도록 제일 앞장선 주범이 될 테니까. 이런 거였으면 나도 안 했어요! 이미 늦었다. 조심해 가렴. 제이비그룹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자연 그대로를 모토로 한 프리미엄 치킨 브랜드를 소개합니다.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 자연의 맛을 선보일 우리 브랜드는 감성 있는 편안한 공간에 매장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감각적인 치킨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.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다라는 편견을 깨버리고 맛과 브랜드의 감성적인 이미지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남준아 실장, 오늘 프레젠테이션 좋았어. 감사합니다. 야, 그 은현숙 씨 덕분에 브랜드 네임이 풀리니까 진행이 쫙쫙 돼가는 것 같구만. 어? 좋았어 오늘. 아니 그게 왜 또 은현숙 덕분이야? 네, 소방님. 형수님, 찾았어요. 주영이 씨, 보니까 2년 전에 퇴사했더라고요. 저 주소랑 연락처 좀 문자로 보내주세요. 저, 근데 형수님. 네? 이거 뭐 나쁜 일 아니죠? 그런 거 아니에요. 네, 그럼 지금 보낼게요.
진심으로 속에 있는 일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. 이게 진짜 보자보자하니까. 후회할 일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제 제가 무례했습니다. 부부 문제라서 제가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. 장서준 씨 말대로 와이프 속이는 거 없이 다 잘 진행되고 있으니 더는 걱정 마십시오.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. 브랜드 임원진 PT 했다? 그랬어? 나는 괜찮았어. 네가 말한 감성 코드가 있는 치킨 매장 다들 괜찮은 것 같대. 잘 됐네. 아 참, 너 어제 수호빠 만났었다며. 아 복수호 씨는 어떤 사람이야?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? 자신감 넘치고 쿨하고 매사 확실하고 깔끔하고. 근데 좀 차가워. 너하고는 완전 반대. 그래? 왜? 근데 갑자기 수호빠는 왜? 혹시 네 생명의 은이 남편이라 그런 거야? 아니, 앞으로 일적으로 자주 보게 될 사람이니까.